성형예술학과에 들어와서 다양한 여러 분야의 작품들을 접하면서 자수가 대학에서 배운다는 걸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선택하게 되었고 자수를 좀 더 깊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손수는 제가 직접 하는 것이고 기계 자수는 기계를 이용해서 내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컴퓨터 자수는 내가 그려놓았던 그림을 컴퓨터에 넣어서 기계가 알아서 그 그림대로 내가 의도했던 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손수에서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하는 것이고 이 컴퓨터 자수에서는 유닛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드는 공간들이 평면에서 오는 손수에서 오는 평면적인 공간감들을 컴퓨터 자수, 기계 자수에서는 입체적인 3차원 공간을 만들어서 유닛들을 모아서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한옥의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광은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이 화면 위에 그림자가 생기는 과정이고요. LED 빛은 뒤에서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제가 기계 자수를 했으면 그 바늘이 지나가는 구멍들이 다 뚫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LED 빛이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구멍 사이사이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로 나오는 빛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쌓여있던 재료들, 그러니까 천들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폴리에스테르도 있고 면도 있고 데님도 있고 그리고 또 레이스들이 쌓여지는데 그 위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다 그 빛에 의해서 통과되면서 위로, 그러니까 화면 위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에서 조금 자연광과 자연광을 비췄을 때의 자수와 그러니까 LED를 사용했을 때 자수의 표현이 정반대의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옥을 모티브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은 저의 가장 즐거웠던 어린 시절에 가장 즐거웠고 행복했던 기억들입니다. 그런 기억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한옥에 대한 느낌은 좋은 기억들, 행복한 기억들을 바탕으로 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에서 오는 한옥들이 겹쳐지는 지붕의 형태들, 문의 형태들, 집의 형태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있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한옥 조각들이 모여서 상상 공간을 만들고 그 상상 공간이 만들어서 또 다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나를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발달된 문명에서 살고 있지만 거기서 오는 상실적인 것, 불안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상상 속에 있는 공간들이 행복감만이 아니라 불행하기도 하고 좌절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조금은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조금은 내가 생각했던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곳에서 실망하지 않고 조금 더 희망을 가지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천천히 갈 수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우라고 하는 조우 자화상이라고 하는 작품을 꼽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계속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내가 하던 작업 과정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과정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 뒤에 미러가 있는데 그 미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내 모습이 정확한 내 모습이 아니라 변형된, 왜곡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내가 표현되는 모습들, 내가 숨기고 싶은 마음들, 또 의도치 않게 나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 작업이 그 작업을 볼 때, 마주할 때 사람들은 그 본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더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